PC를 저기 두시는 이유가 있나요? 그냥 이렇게 통풍 되려고. 네? 바닥에 두면 먼지가 더 들어갈까 봐 통풍 되려고 위로 올리고. 정말 문과적인 생각이. 아, 저는 그런 얘기 안 했습니다. 방금 읽었어. 근데 이건 가장 중요한 건 이 책상이 왜 이렇게 높아요? 그러니까 이 원래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아니, 그 올린 거야. 이거 영화 볼 때. 뭐야? 쫄지, 아, 이거 프리미엄이야. 오늘은 그러니까 원격으로 지금 투컴 오디오 세팅을 이미 받으셨고, 아, 이제 그거를 정리하는 겸 추가 카메라가 오늘 핵심. 오늘 형동님도 혹시 VIP신가요? 예정입니다. 아. 예, 이거 끝나는 순간 바로 VIP 갈 예정인 거. 에 대한 예우가. 아니, 여기서도 기수가 있나요? 인기는 다릅니다, 본격. 아하. VIP 하기 전부터 제가 돈을 눈에서 쏟아부은 친구예요. 굉장히 돈 없다 할 때 쌀밥 못 먹을 때 내가 돈을 아하. 친구예요. 쌀밥 못 먹나? 그런 얘기는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물 왔어, 물. 과연 눈쟁이는 우리 집에서 쏟을까 안 쏟을까? 아이. 무조건 쏟아? 우리 집에 집 이사하자마자 쏟아버리는. 집에서는 한 번도 쏟으신 적이 없어요. 아, 말이 안 돼요. 아, 눈쟁이 또 안 쏟는 위치에 놔주세요. 아, 쏟을 것 같아, 거기도. 아. 눈쟁이 이거 실수하는 거예요. 왜요? 행정보호관이 보면 난리나. 케이블 타이.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뼈를 수 있는데 그걸 왜 잘라? 봐봐, 발 뽑히죠? 네, 행정보호관 혼난다, 이거. 혼난다, 이거. 어? 아, 저희가 서비스로 벨크로로 달아. 아, 좋은 걸로. 그러면 좋은 걸로 바꿔드리고. 행정보호관도 인정. 눈쟁이 집 가가지고 눈만 높아져가지고 왜 내가 방송하는 곳에서는 안 샀을까? 이러다가 블루집 가는데 형 이거 개쩔어. 나도 눈쟁이 집 가가지고 뽕뽕 거 샀더니. 아, 진짜? 사실 저 사람이 원흉이. PC를 저기 두시는 이유가 있나요? 그냥 이렇게 통풍 되려고. 네? 바닥에 두면 먼지가 더 들어갈까 봐 통풍 되려고 위로 올려. 정말 문과적인 철. 아, 저는 그런 얘기 안 했습니다. 방금 읽었어. 아니, 뭐야, 천연수 뚜껑 뭐예요? 어? 통풍. 심지어 천연수 뚜껑 하나가 아니야. 이거 내가 직접 안에서 이은 거라고. 아니, 생수병 뚜껑으로 통풍 본체를 올려놨단 거야? 나는 키보드라는 게임밖에 안 해가지고 마우스라는 게임은 힘들어. 좀 나 마우스 패드 높잖아. 뭐? 그냥 뒤로 가기만 누르는데. 어, 그렇네? 눈쟁이 개많아. 처음에 방석인 줄 알았거든, 놀러갔는데. 방석? 가끔 눈쟁이 집에 가서 뭐 하나씩 훔쳐왔는데 괜찮아. 어? 그래? 오케이, 이거 엄청 싫어하던데? 진짜 싫어한 것만큼 다시 훔쳐오면 눈쟁이 뭐. 오. 이건 왜 붙여놓은 거예요? 뭐 빨간색, 초록색 있는 거 이거 이사할 때 붙여놨던 거 아니야? 아! 블루야, 내 소중한 건드려버렸어. 뭘? 내가 중간에 이거 스티커 붙여놨거든. 아. 그러니까 이거 왜 붙였는데? 아니, 스티커를 찍었다고? 그거 알지? 이거 자동차 핸들 중간에 아니, 있는 그거. 다시 손으로 붙이고 있어. 이게 말이 돼, 어? 지금? 어허, 이거 자로 해가지고 센터로 맞추는 그 중요한 역할인데. 아하. 이거 진짜 말해야겠다. 이거 카메라 켜준 김에 눈쟁이 내 결혼식장에 티를 빠시고 왔어. 그만큼 가장 편안하게 갈 수 있는 상대방. 어떤 거냐면 마지막에 사진 찍었지. 내 앞에 있었어. 내 좌측 뒤에 눈쟁이 있었어. 어, 눈쟁이하고 밑에 봤거든? 쓰레빠여가야. 쓰레빠. 그때 검정색 말이었어. 너 쓰레빠 신고 와서 이러니까. 아니, 뭐 여기 오다가 근처에 오다가 뭐 그냥 했대. 눈쟁이 너 결혼식 나 맨발로 갈게. 그 정도로 가까운 사람이라는 뜻 아닙니까? 아니, 뭐 장례식장 온 줄 알았어. 검은색 양말 신고 온 거야. 와, 이거 어, 원래 하얀색 입지 말라고 하지 않아요? 그렇다고요. 슬리퍼 신고 오래. 눈쟁이 씨 좀 심하신 분이니까. 떨어진다. 아, 내 차량용 무선 충전기 지금 뭐 하는 거임? 그게 네? 왜 여기 있어? 차량용 무선 충전기가 여기 왜 있어요? 이거 괜찮아? 거치하기. 와, 나 진짜 궁금하다. 아니, 나는 이제 이 카메라를 한 이유가 뭐냐면 생방송이 너무 재밌는 거야. 근데 생방송 시청자 맨날 오잖아. 그러니까 캠을 키면서 하고 싶은데 맨날 내 거는 형광등 이러지, 조명 켜봤자 어둡게 나오지. 그러니까 보는 맛이 없는 거야. 근데 내가 블루 세팅해서 생방송 보는데 너무 편안한 거야. 맞아. 시청자 입장으로서. 그래가지고 이제 카메라 세팅해가지고 좀 눈쟁 세팅에 기가 막힌 남캠 세팅. 그게 또 기가 막혀. 오, 이게 캠을 따로 뺄 수가 있어? No. 앉아 보실래요? 어떻게 맞출지 고민이라. 진짜 이 사이 귀신이야? 그러니까 나 뭐 고혈압 환자 같다.
조명은 이게 세팅이 끝이야? 아니요, 지금 만져야죠. 조명은 일단은 본인이 생각하는 편안한, 그러니까 게임에 일단 안 거슬려야 되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잘 나오는 것보다는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당장은. 아. 근데 이제 이걸 할 거면 뒤에가 지금 어두워서 뒤에 조명을 추가로 놔야 됩니다. 근데 무드등 있나요? 혹시 아 그치 RP는 내 거 얼굴 화면을 게임컴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케이블을 여기에 이제 그러니까 송출컴이랑 게임컴 모니터랑 연결해서 네. 왜냐면 모니터에도 케이블이 여러 개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제 HDMI로 해서 꼽아두면 모니터에서 HDMI 바꾸면 복제 모드 이렇게 걸어두면 아~ 똑같은 화면이 나올 테니까 복제 모드로 그런 식으로 해서 쓸 수 있습니다. 아~ 카메라 차이 지금 이게 손떨방 안 켜진 거거든요? 이게 손떨방 킨 거. 오, 오 다르다. 우와, 네 가슴만 흔들려 지금. 네 가슴. 아니 진짜. 아마 이제 나쁘지 않게 나올 겁니다. 그분들 오시면. 그분들? 뭐 다른 사람들 보면. 아. 아니 그렇지. 그러면 눈쟁. 이 화면을 이제 보려면 복제 모드다 뭐 한다고 했잖아. 네. 그러려면은 더 필요한 게 있겠네. HDMI 케이블 하나 더 필요하죠. 개 많아. 이거는 플스 파이브 코 같은데? 아무튼 뭐 많습니다. HDMI. 이 버튼에 인풋 이렇게 아, 바로 이렇게 해서 DP 하면 게임이고 일로 가면 복제고. 소리 꺼졌다요? 소리 삑삑이 돼. 볼륨 이 소리 끄는 게 없네요. 아, 그러니까 버저 이건가? 아, 근데 그거 다르더라. 게임컴에 모니터 한 개랑 두 개인 거 차이. 반응속도. 그 똑같은 조사할 모니터 아니면은 차이 나. 그래서 내가 웬만하면 게임컴 모니터 그냥 하나만 쓰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셨을 거 아니야. 커넬 워크 있을 때부터 내가 얘기했어요. 근데 저 왜 노 시그널로 떠? 이거 캡처 보던데. 어? 꺼져 있음. 아! 나 아까 전에 테스트 한다고 복제 모드 풀어놨었어. 그래도 내가 예리 했지. 그쵸. 너는 그냥 계속 지나가더라고. 정말 많이 배워야겠다 나한테. 그쵸. 직원 하실래요? 월급 내가 줘야 되는 거야? 그쵸. 직원이 대표한테 줘야 돼? 네, 직원이 대표한테 줘야 돼. 아, 원래 그래요. 그러면 아예 합방용으로 해둘까요? 일단 그냥 혼자. 어차피 그럼요. 혼자 할 일이 더 많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혼자 할 일이 더 많기 때문에. 28회? 카메라 꼭 보완 한 번만 더 보자. 둘러 그냥 사! 그냥! 그... 아씨 좋긴 하네. 이 차이를 나만 알지 사람들이 알겠냐고. 뭔가 어? 저 어제랑 다르게 뭔가 더 잘생기지셨네요. 이거 업자죠. 그럴 리가 없어요. 이걸 보고 어떻게 알아요. 블루야 그냥 고급 휘발유 실수로 쏟았다 생각해 그냥. 고급 휘발유 실수로 쏟았다고? 아 근데 별 차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집에 가면 생각난다 이제. 집에 가서 이제 보면 어? 아까 봤던 그 느낌이 아닌데? 어떤 것 같아? 차이가 있는 것 같아? 저는 차이가 훨씬 많이 나는 걸로 보이죠. 왜냐면 자주 보기 때문에. 훨씬 네 번 나왔다 지금. 뭔가가 뭔가라서 지금 고민이야. 그럼 조명은 어떻게 할 거야? 휴대폰을 줘보시죠. 어? 휴대폰으로? 천지인을 쓰세요? 저는 충격이야? 네. 그러니까 한 손으로. 아, 내 얼굴이 될 리가 없구나. 아, 페이스 아이디어야 되는데 왜 안 되지? 네, 그래서 이게 앱을 키면 이게 나오거든요. 이 화면이 나오거든요. 여기 이제 조명으로 이름 바꿔둡시다. 초등학생이 된 것 같아요. 뭔 소리야. 아, 저도 어릴 때 이거 썼었어요. 천지인이 만든 거, 천지인. 하늘에 있는 사람들이. 네. 그래서 형독 조명을 들어가면 이렇게 뜰 텐데 여기서 그냥 이거 실수로 건들면 안 되는 거 밑에 이 게이지를 건들면 조명 밝기가 바뀝니다. 아 그것만 안 하고 그냥 이것만 하시면 밝기 끝입니다. 와! 와!